When will that happen? Come to their house on top. 쇼핑 받침 없어요, right? 빌릴 거예요. 사귈래요. 네,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예요. 미쳤어. 미쳤어. 소름.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나에게 한국어는 성장이다. 한류 대만에 아이고 너무 신기했어요. 외국 사람들 관심 한국어 관심 많이 있어서 1등하고 한국에 가면 진짜 좋겠는데. 선생님 우리 잘할게요. 엑스 잘하셨어요. 이제 정답은 축하드립니다. 뛰어나다. 과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신 있나요? 네. 이분들의 실력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살이 13년차 크스팡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이분들 지금 보니까 제가 한국말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실지도 몰라요. 자, 여기는 올바인 시청 앞 광장이고요. 공원이 있는데요. 빌바바 공원이라고 한국 전쟁, 네. 6.25 전쟁 참전하셔서 영예 훈장을 받은 빌바버 대령인데 그분을 기리는 뜻깊은 공원입니다. 아, 네. 정말 의미 있는 장소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말 겨루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오! 자, 시작합니다. 아, 네. 그럼 글로벌 우리말 겨루기 미국 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 글로벌 우리말 겨루기 미국 편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LA에는 세계 영화 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1927년 설립, 1944년, 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유서 깊은 장소, 맨즈 차이니즈 시어터는 관광 명소입니다. 전설적인 스타들이 이 거리에 이름과 발자국, 그리고 이것 자국을 남겨 더 유명해졌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손의 안쪽, 손금이 새겨진 쪽을 뜻하는 이것은 손바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이동! 5초 드립니다. 5 seconds, 5초, 5초. 빨리 이동해주세요. 다 이쪽으로. 이쪽. 좀 남아계시고요. 와, 이쪽 많이 오셨고 여기 조금 남아계시네요. 헬로! 여기 많이 오셨네요. 와. 하이! 선생님 많이 왔어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요? 아이고. 제 이름은 할아버지 토무. 할아버지, 죄송한데 혹시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1, 2, 3, 4, 5, 6, 7, 10 77, 그런데 잠시만요. 70 넘으셨어요? 70? 칠순 잔치 이미 하신 분이네요. 와,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데, 그쵸? 한국말 언제, 왜 배우게 되셨나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한국말 배웠는데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네, 저는 3년 전. 3년 전, 네. 3년 전부터? 3년 전, 네. 한국어 말하고 싶어요. 와우,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맛보예요, 맛보.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 산토니에서 님시라고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와! 뭘 타고요? 비행기로 왔어요. 아!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에요. 박수! 뭐 그냥 이거 재미일 것 같아서 그냥 해보고 싶었어. 비행기 타고 캘리포니아 가지? 화이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누밧이에요. 아, 아누밧? 네. 한국말 왜 배우시나요? 아, BTS 때문에. 아, 그리고 K-드라마 때문에. 오! 얼마나 배우셨어요? 아, 2년 반? 2년 반 동안? 2년 반? 네. 아, 혹시 제일 적게, 가장 적게 배우시는 분 계세요? 어, 얼마나 됐어요? 수요일. 어?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분들이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할아버지 톰은 다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옵니다! 와, 오! 예! 정답 맞추셨습니다. 다섯 분이 탈락을 하셨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제 손살 후회하고 있어요. 아, 후회하고 있어요? 손목인 줄 알았어요. 아, 손목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남산입니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면 철조망에 엄청나게 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명소입니다.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인 이것은 열쇠다! 바르게 쓰여 있으면 O, 틀리게 쓰여 있으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벌써 이동하고 계세요. 오케이. What is the key in Korean? Key, the word key. Is that the right? 오, 마지막 왔다 갔다. 아, 최종 결정하셨나요? 최종 결정. 아, 아니요. 여기 왜 이동하셨어요? Everybody's here. 이쪽 눈치 살짝 보시고 여기 왔어요. 자, 마지막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깜박. 아, 깜박. 네. 이 사람들 눈치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보고 있습니다. 전원 X를 선택하셨는데요.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어, 잘하셨어요. 와, 모두 잘하셨네요. 전원 정답, 전원 이번 문제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인 도전자분들 실력 상당한데요.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분들 모두 발톱을 숨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거는 구하기 좀 힘든 물건. 이 책으로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책입니다. 사이다. 사이다. 김밥. 와, 염. 떡볶이. 떡볶이. 진짜 아이돌아. 왜? If you're watching the in the soup and watching their content, suddenly you'll pick up on certain words. So, if you just feel a little more connected and like you can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I'll never let you oversleep. 아미, 오세요. 아미. 이번 문제는 먼저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나중에 오는 행동이나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시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오케이. 아, 잘. 어, 네, 선생님 쓰셨고요. 자, 여러분 쓴 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쓰셨네요. 지금 now. BTS 좋아요. 이게 뭐요? BTS. 아, BTS 문신까지 있어요. 와. Yeah, ARMY. 아, ARMY. 응, 네. 아, 좋아하는 멤버. J-Hope. J-Hope. Hobi. 안녕하세요. 여기 와도 될까요? 아, 여기 미국이니까 나이는 없어요. 그래요. 아, BTS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SHINee 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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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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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오, 예, 박수. 저는 아, 제가... 현재를 좋아해요. 그런데 미래를 썼어요. 아, 확신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자, 기대해 주세요. 정답은 미래입니다. 미래, 정답. 자, 미래 있으신 분들 다 정답 잘 맞혔어요. 어, 많이 들리셨네요. 이따 기회 드릴 테니까 네,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선생님도 탈락하셨어요. 자, 이번 문제에서 정말 많은 도전자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탈락자석이 북적북적이는데요. 여러분, 아쉽지 않아요? 아쉽죠? 이분들의 간절한 마음 담아서 패자부활전 시작합니다. 크리스가 지금부터 이 비빔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럼 크리스 씨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비빔밥 아시죠? 비빔밥, 육회 비빔밥 들어보셨나요? 육회 비빔밥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여섯 번 비벼 먹는 거예요. 여섯 번. 1, 2, 3, 4, 5, 6. 그래서 육회 비빔밥. 육회. 육회 비빔밥은 여섯 번 비벼 먹어야 가장 맛있기 때문에 육회 비빔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5초 드립니다. 제가 뻥을 치겠어요. 아, 다 진실입니다. 자, 잘 고민하시고요. 아, 제 말 못 믿는 분들이 많네요. 왜 제 말을 못 믿어요? I think it should be 7 times. You know what? 아, 어, 개그맨이세요? Thank you to the lady at H Mart that told me this. She's Korean. 또 한인마트에서 들은 특급 정보예요. 어, 또 뭐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 여기 어, 계시네요.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전주 갔다 왔어요. 전주 갔다 오신 분이에요. 육회 맛있어요. 어! 광장 시장 육회 맛 먹어요. 먹어요. 아, 전주도 드시고 광장 시장에서도 드셨어요? 두 개. 네, 어. 네, 네. 제 말 못 믿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답은 X입니다. X.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크리스 씨가 거짓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염치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열기를 조금 더 고조시켜 볼게요. 중간중간 춤이나 노래 있으면 그때그때 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어! 어, 계시네요. 자. 와, 이렇게 손 왜 들었어요? 프리 좋아해요. 공차 줬다. 이분이랑 맞춤 대결하실 분 있으면 나와주세요. 상할아버지! 와! 어, 바로! 아, 적극적이시네요. 역시. 와우! 헤! 예! 제일 높은 곳에 난 너도 원해는 있었네. 알고 있는 거 차별해. I'm fearless. I'm fearless, huh? You should get away.
와우! 대박 무대였습니다. 어땠어요? I'm hot. 아, 너무 뜨겁대요. 한국말 왜 배우세요? It saved me from depression.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2021 was a tough year. COVID and everybody passing and losing my little sister. I shaved my head. I didn't eat for a week, and then my sister sent me a video of my niece at a Bangtan-sonyeondan concert in LA. And it made me feel good. And then it allowed me to connect with my niece, and we started to learn Korean together. 너무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선물, 선물 바로 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아이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뽀뽀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18분의 도전자가 패자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에는 가로수길, 샤로수길 같은 유명한 길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이것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뜻하는 이것. 골목이 맞을까요? 길목이 맞을까요? 5초 드립니다. 4, 3, 2, 1. 파이팅! 들어주세요. 정리됐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빨간색 훨씬 보이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국말 왜 배우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봤어요. 네, 박완서 책. 박완서 작가님을 아세요? 아, 네. 와. 네, 맞아요. 그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와. 네. 책 제목. 신가를 누가 먹었어요? 아, 신가를 누가 먹었어요? 네. 와. 기억나는 내용. 한국 역사를 너무 복잡할 수도 있고, 근데 희망 많이 가득 챙겨서 그 책에서 그거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입니다. Like 마이크처럼이에요. 미국인도 이런 개그를 하는군요. 그럼, 예. 네. 한국말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 배우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네네. 원래는 한국 여행 계획으로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우연히 한국인 여자친구 생겼어요. 근데 작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네, 그런데 한국인 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헤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배우고 계시네요.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다시 기회 되면 한국 여자친구 사귈까요? 네, 아마도 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발표 시간 코 앞두고 있습니다. 정답은 골목입니다. The right answer, 골목. 빨간색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쓰기 문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라별로 동물의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한국 닭은 어떻게 우는지 알죠? 나 잘 몰라요. 한국 닭은 이렇게 울어요. 꼬꼬꼬꼬댁! 꼬꼬꼬꼬댁! 그 말로는 키크리키! 이렇게. 아, 진짜? 네. 이탈리아 말 암탉이랑 수탉 달라요. 암탉은 꼬꼬댁, 꼬꼬댁, 꼬꼬꼬꼬댁. 수탉은 키키리키. 우리 암컷은 나라마다 다양한 울음소리의 주인공인 탁. 이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닭을 맞춤법에 맞게 적어주세요. 5초 드립니다. 5 seconds. 잘 쓰세요. 네, 빨리 고민하시고 쓰세요. 네. 뭐라고 쓰셨나요? 닭, 닭, 닭. 진짜 딱, 딱 쓰셨네요. 미국 닭은 혹시 어떻게 우나요? 꾹꾹둘루! 와, 우렁차네요. 꾹꾹둘루!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그 소리를. 저는 의사입니다. 제 학교 다닐 때 한국 가족들과 살았는데
한국인의 정을 느꼈어요. 아, 한국 기름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어? 민! 민호. 민호! 아, 혹시 누가 지어주셨나요? 좋아하는 친구 그 이름은 동민백 이름이에요. 아, 동민백이가 이 이름을, 동민백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행복해 보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화이팅! 화이팅! 행복하세요. 혹시 닭소리 그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중국 닭. 중국 닭. 중국 사람이니까요. 오, 중국 닭. 약간 서럽게 들리는데요. 아, 조금 뭐 밥 안 먹었어요? 닭 얘기했잖아요. 닭 얘기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닭 싸움이라고 치킨 파이트. 시작. 이야, 치열합니다. LA 닭과 마포 닭이 맞붙었어요. 과연, 과연, 아! 과연, 과연, 아! 마포 닭 승리. 아이 선생님, 아, 너무 잘했어. 와, 멋진 대결이었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엉겹결에 중국 닭이 우승을 했어요.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과연 정답자가 있을까요? 정답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리을 기억 받침에 닭이 정답입니다. 자, 잘 쓰신 분 축하드립니다. 바이 민호. 바이 민호. 밥 한번 먹어요. 이제 이어서 쓰기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산페드로 언덕에 있는 우정의 종입니다. 1976년 한국이 미국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것인데요. Possibly like the bond between both countries as far as allies. You kind of feel the energy of the strength but peaceful energy, right? 우정의 종에는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과 손을 잡고 있는 한복을 입은 여인,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를 맞춤법에 맞게 적어주세요. 오케이, 얼른 찾으세요. 잘 쓰셨고요. 네, 다 쓰셨고 잘 모르겠고요. 5초 지났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평화. 병화. 아,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는데 왜 한국말 배우세요? 사업 시작하고 싶어요. 사업을? Yeah. 아, 무슨 사업이요? I think understanding more about the culture will allow more gaming opportun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아, 행운 빌어요. Good luck. Good luck.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평화입니다. 와,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최종 6분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정답 맞힌 5분은 2차 예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제 2차 예선전 자리는 딱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딱 자리 남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 완전 탈락 아닙니다. 아, 긴장돼요? 아, it's okay,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쓰기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LA 돌비 극장에서는 매년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극장 입구로 향하는 계단 양쪽 아크릴 현판에는 수상작들의 제목이 기록돼 있는데요.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쓴 한국 영화의 제목을 한국어로 적어주세요. 자, 영화 제목 생각이 나죠? 5초 드립니다. 오케이. 5 seconds. 자, 잘 쓰세요. 생각이 안 나도. 과연 이 중 2차 예선에 진출할 분이 있을까요? 정답자 계실지 두근두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잘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표현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요. 끊임없는 추구. 2, 3년 전에 K-POP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살고 싶어요. KBS 쪽으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자주 보고 있는데 번역하면서 그리고 자막을 만들어서 많이 배웠어요. 재벌 집에 아들, 막내 아들? 나는 로맨스보다 그런 거 더 좋은 거 같아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POP 관심 있는 학생들의 수강 목적이 굉장히 강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였고요.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샤니와 방탄소년단 가수를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로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배우는 동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다양해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할리우드 쪽이 있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쪽에 그 종사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취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배우는 학생들도 좀 눈에 띄는 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1차 예선전을 통과한 6명의 도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초중학교 수가 두 번째 많은 곳이에요. 오, 그래서 그만큼 이분들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거죠. 그럼 오늘의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의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공로를 세운 안창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과 도산 메모리얼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시의 오렌지 농장에서 이것으로 일하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쓰기 문제 5초 드립니다. 와, 다 쓰셨고 고민 중이신 것 같고. 근데 27번 도전자는 빠르게 쓰고 답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번 문제 좀 자신 있어요? 사실 없어요. 자신 없어요? 답을 어떻게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답판 들어주시죠. 자, 오,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27번 도전자, 농장자. 아, 몰라요. 그리고 29번 도전자는 농부. 과연 이 중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농부입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1번 도전자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요? 네. 무슨 기자 아세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쓰는 기자? 네. 와.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 드라마, 음악을 좀 그리고 예능 관심 좀 생겨서 그때부터 공부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이사한 후에 여기 LA 한인당 근처 살았었어요. 그 계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같이 막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일취월장이에요. 네. 잘하게 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우승까지 차지하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3번,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지난 5월 LA 중앙도서관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과 아시안 문화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2023 코리안 스피릿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공연,
전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K-POP이라든가 K-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해마다 높아지는 한류 열풍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They're so pretty. I really like it. Like artistic. It's like an art. I really like it. Very pretty.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국의 전통 문화 공연입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춤이 장식했는데요. All the performers were amazing and the music was beautiful. 이것은 손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것. 저거. 멋있죠? 정답. 27번 도전자. 부채.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과연 정답일까요? 부채. 정답입니다. 부채 필요하세요? 부채. 네, 많이 탑습니다. 27번 도전자는 듣기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현대사 진짜 배우기 좋아합니다. 다시 배우러 한국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 박완서 책. 박완서 작가님을 아세요? 신가를 누가 먹었어요? 그럼 역사 말고도 다른 한국적인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놀래게 한 게 저 네. 옛날 가수 아는 거예요. K-POP이 아니고? 네. K-POP도 뭐 좋지만 뭐 김광석, 이문세, 부활, 네, 다 좋아합니다. 부활? 어머, 세상에. 네. 부활까지? 와. 나 사랑이란 걸 너무 사랑하면 할수록 네, 이거 끝입니다. 진짜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해요. 다 들었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부활도 한류 열풍을 타나요?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이 와 계세요? 네, 맞아요. 여기 부모님. 부모님이 응원을 하러 자리해 주셨어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세 분이 닮았어요, 그렇죠? 역시 가족 붕어빵이네요. 우리 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do. I think it takes a lot of nerve to even participate and try. And so all of you are doing very well. She amazes me. Thank you. 박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혹시 다른 분들도 응원 온 분 있어요? 저희 반친구. 반 친구들. 오! 선생님! 와! 할아버지 또! 오셨습니까? 이야! 탈락하셨네. 여기 직접 오셨네요. 오늘 1차 예선에서 활약이 대단하셨거든요, 정말. 네, 춤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추고 계시네요. 네, 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LA 한인타운은 이것이 한국인분들이 미국에 모여 살게 되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전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살지만 캘리포니아가 저의 이것이죠.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기가 27번 도전자! 설마? 이민? 이민!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자, 다섯 분의 도전자에게 기회 넘어갔어요. 1번 도전자!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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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와. 와, 어떻게 맞췄어요? 그렇게 빠르게. 저도 미국 사람 아니니까 여기서 와서서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혹시 고향 어디예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었어요. 11번 도전자 그런데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다 한국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영어만 썼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안 배웠어요. 영어만 하셨군요. Maybe 3-4년 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 딱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4년 전에 K
K-POP 처음에 듣고 K-POP 목소리 좀 높아졌어요. K-POP 어떤 거 좋아했어요? 저는 방탄소년단. 아, BTS. 아니나 다를까 BTS.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일 좋아 이렇게. 2021년에 American Music Awards에 가고 앞으로 서서 BTS 멤버들이 손을 다 만졌어요. 진짜? 오, 부럽다. 와. 너무 부러운 손, 정말. I know, I know. 그렇게 한국어 배우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또 뿌듯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부모님이랑 연습 많이 해요, 요즘은.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Yeah. Wow. Very surprised. Yeah. 진심이 느껴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향 맞힌 1번 도전자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오셨어요. 12번 주세요. 12번. 12번.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으로 된 이것을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숟가락의 다른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27번 도전자. 금선. 아닙니다. 숟가락의 다른 말. 수자. 정답 외쳐야지. 정답. 정답. 29번 도전자. 왜 안 해요? 좋은 문화 배웠네요. 주워 먹기. 규칙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29번 도전자. 네. 두 글자. 숫자예요. 숫자. 수저. 정답입니다. 맞죠? 수저. 이야, 이번 문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1번 도전자가 뭔가를 외쳤는데 정답은 여기서 먼저 외쳐가지고 네.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29번 도전자가 기회를 잡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기회를 잡으셨어요? 약삭빠르시네요. 네, 미안해요. 경쟁 심했어요. 경쟁이 심했어요. 네, 경쟁이 심했어요. 여러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봐주지 맙시다. 네. 29번 도전자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하세요? 보통 드라마, 아마 가끔 음악도. 음악도 들으시고? 들어요, 한국 들어요. 음악은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제이팍, 아이유, 에픽 하이, 미하이, 힙합, 랩 이런 쪽 네.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약간 느낌 있어. 한노래요. 나올 것 같아 입에서.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한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어른 아버 기억해서 나게 너에게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청바구 굴어 보여 어딘가로 바삐 타래 눈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소리는 못지 않아도 알겠지만 와! 아, 리스펙! 와! 아니, 한국인들도 한국어로 랩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 영어로도 못해요, 랩을. 정확하게!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하네요. 한국어 아직은 부족하네요. 이제 새로운 사랑만 찾으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자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요. 한국인 여자친구 생겼어요. 작년에 헤어졌어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아, 부끄러워. 솔직한 말로. 따뜻한 성격이랑 따뜻한 성격. 이쁜 여자에게.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네. 자기야, 사랑해요. 벌써 자기야. 네. 한국 가수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이돌을. 네, 제가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그 2세대, 3세대 거의 다. 2세대, 3세대? 네, 제가 1세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엄정화, H.O.T, 잭스키스 다. 잭스키스? 다 알아요. 오. 한국 대중가요를 꿰고 계시네요, 역사를. 네.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네. 1위와의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로 시작하는 3음절 영상 만나보시죠. LA에서 가장 유명한 SNS 촬영 장소 중 하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2008년에 제작된 크리스 버든의 Urban Light인데요. 실제로 1920-30년대에 사용되었던 가로등 202개를 복원해 만든 것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인
LA 카운티 이것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설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표정이 아까랑 달라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답판 들어주시죠. 오, 여섯 분의 답이 모두 같습니다. 와. 정답 공개합니다. 미술관 정답입니다. 모두 잘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200점짜리 쓰기 문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리피스 천문대는 LA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것이 되면 어두워지는 하늘에 붉게 물드는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적어주세요. 두 글자 5초 드립니다. 표정 너무 좋으세요, 가운데 분. 11번 도전자, 이번 문제 좀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과연 정답 쓰실지. 자, 공개해 주세요. 오, 이번에도 여섯 분의 답이 모두 같습니다. 다 일치하네요. 저녁 정답 공개합니다. 저녁 정답입니다. 모두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죠, 저녁. 저녁에 노을 진 그리피스 천문대. 아,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한국 야경 중에 들어본 곳 있어요? Heard of any places? 낙산공원? 어. 낙산공원? 네, 거기에 가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남산보다 낙산공원에서 더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죠, 해와에 있는. 부산 가본 적 있어. 네. 혹시 그때 그분이랑... 네, 맞아요. 네. 아, 가슴 아프니까. 아, 그때 갔을 때 어떠셨어요? 부산 가보셨을 때? 해운대 해변 갔었어요. 그리고 남포동. 족발 첫 번째 먹었어요. 네, 그때 족발을 처음 먹어보셨군요. 네, 맛이 어땠어요? 족발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죠?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남포동에서 디스코 탔어요. 디스코 팡팡이. 디스코 팡팡이. 네, 이렇게 해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경험을 하셨군요, 부산에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로 시작하는 삼음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입니다. 2019년 처음으로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인데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해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더욱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셔서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엉금. 네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재밌어요. 아, 하지만 까다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까다롭고 힘들다는 의미의 한국어 형용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 하나 주세요. 반대말은 쉽다예요.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본형으로 적어주세요. 세 글자. 5초 드립니다. 네 분이 같이 어렵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어려운 말, 어려워. 어렵구나. 많이 어려워요? 과연 이중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어렵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정말
십자말풀이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5번 도전자, 27번 도전자 1000점으로 현재 공동 1위고요. 마지막 딱 한 문제 남아있는데 2번 문제를 만약 1번 도전자가 맞히게 된다면 세 분이 공동 1위가 됩니다. 14번 문제, 2번 문제는 크리스 씨가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LA 한인타운에 와 있습니다. 한인타운! 여기 오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와, 정말 마글마글하네요. 오, 진짜 맛있는 음식인가 봐요. 이 비주얼 봐요. 오, 아, 찌글찌글.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거 하나 하고 묵은지 있죠? 묵은지도 하나. 마지막은 고추. 이 3탄 세트로 얼른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짠. 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와, 아, 소주 땡기는데 지금 문중방청 안 되니까 내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이곳, 서해 작은 창자, 소창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뭘까요?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답. 소창, 정답. 소창, 정답. 소창. 벌써? 15번 도전자. 아, 진짜 알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곱창? 정답이면? 어, 이렇게 돌리게. 맞힐까 봐 많이 긴장하세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네. 15번 도전자, 곱창.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도전자가 최종 우승을, 그리고 27번 도전자가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집트, 프랑스, 베트남, 기다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봬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긴장돼서 어떻게 첫 번째 문제부터 탈락 될 줄 진짜 몰랐어요. 너무 슬펐는데 나중에 다시 참가할 기회 생겨서 다행이었어요. 예능 보면서 그 게임쇼 보면서 그 같이 게임하는 느낌? 그래서 오늘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근데 1등까지 했으니까 좀 믿을 수 없어요. 한국 배울 때 시작부터 여기까지 제일 기쁜 날?